전기 자전거를 구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년 정도를 살려고 미루다가 지금 2021년 6월 휴대품이 출시가 돼서 기다리다가 그 제품을 구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매장에 도착해서 사려고 했던 퀄리 Q3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동급 그 모터벨로 TX8이 보이더라고요.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먼저 퀄리 Q3 또는 모터벨로 TX8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용량이죠. 두 개 다 14A로 삼성 배터리를 쓰고 있고 파스 1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0km 주행 가능하다고 스펙상 나와 있고요. 요건 뭐 도로 주행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주행 거리가 나오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스펙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니벨로 형태의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 또는 그 도난 방지를 위해서 집안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형태의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자전거들은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세 번째는 AS 여부입니다. 그 매장에서 구매해야 뭐 신뢰도가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AS가 용이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 두 제품으로 축약이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내구성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두 제품이 사용자들의 리뷰 그리고 후기들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저한테 가장 적합한 자전거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걸 찍어서 오신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찍어서 오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그래요? 이걸 딱 찍어서 왔는데 이걸 물어버리면은 저거를 또 추천하시고 싶은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예. 짐바지. 예, 짐바지 똑같고. 튼튼하네요, 이게. 다르죠? 짐바지. 그 다음. 그 다음에 배터리. 삼성 이거는 삼성이에요. 근데 삼성이요. 얘는 배터리에 또 오너 부츠가 있고 얘는 없어요. 아 맞네. 맞죠. 예, 이 신형인가요? 21년. 네, 신형이에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브레이크 유압 똑같고 아 없고 또 얘는 스로틀 이거예요. 아. 그다음에 라이트 오너 스위치가 별도로 따로 있죠. 있고 얘는 속도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꾹 누르고 있으면 불이 와요. 네. 그다음 다른 거 아, 무게는 비슷할 거고 네 그 뭐 암페도 똑같으니까요. 아 그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한 번 오셔서 다른 분인가 이 기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아가 기아... 이게 더 편하다. 아 더 좋다. 똑같아졌어요. 아 그래요? 전에랑 또 전에 거는 이거 다른 거였는데 네. 이번에 출시하면 똑같아졌어요. 아 좋아 이거 네. 또 업그레이드 됐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얘가 안 좋은 거. 예.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에 예, 이게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저 접을 때. 네 접을 때 이 레바가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모양은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편하고 더 단단하다 말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 부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예. 요 부분.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카드 있고 얘는 카드 있고 카드 해봤자 뭐 자전거 얼마 안 하니까 근데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카드 없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는 퀄리에서 얘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거는 좀 네 얘보다 그리고 타이어도 이게 또 뚝 만져보니까 또 두꺼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구나. 나는 이 배터리가 외부 배터리 스위치가 있는 게 또 끌리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더 비싼가요?
이런 거야 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불켜지는 거야 뭐 똑같은 거고 이게 제일 그거구나. 이 배터리 얘는 116만 원이니까 만 원 차이가 나는 거네. 아 이게 만 원 더 비싸네. 예예 만 원 더 비싸요.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어차피 집에 안에 보관하는 거니까 그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로드 밑에 써요. 아 저 다 전원이 다 끊어버린다. 어. 또 하나가 불편한 게 라이트 이걸 꾹 누르면 라이트? 라이트가 켜질 거예요. 아 예. 근데 얘는? 얘는 별도 켜지죠. 별도로 깜빡하잖아요. 하나 깜빡 저기 있고 얘는 없어요. 그렇죠. 어이구야 지금 켜놔가고 바로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스로틀은 옆에 달려있고 스로틀은 오토바이 스로틀이고 방금 얘는 엄지 스로틀이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르면 가는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것도 손가락이 좀 불편하던 사람들 얘기도 들었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게 편해요. 그렇다더라고. 그립이 저게 또 더 편하겠더라고. 네, 편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고 뭐 신바지는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야 손상이 보이잖아요. 예, 사람 보여. 사람은 별 일 없고. 왜냐하면 무조건 10kg 왔다 갔다 했듯이. 그리고 뭐 쓰는데 뭐 아니 대리점에 가져서 아 대리점에 가져서 손님한테 가져서 이거는 그러면 키가 여기 있나요 여기서? 여기 이거 네 그거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아 여기다가 아 체크! 배터리를 빼가지고 집에 갈 수도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손님 집에 맨날 빼야 되는 아니 그 맨날은 아니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기 혹시나 있으면 한두 번 괜찮은데 맨날 가지 마세요. 아 안 좋아요? 네, 또 하나 맨날 적을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적을 일이. 그래, 유격이 생기겠다. 아까 저분한테도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 얘는 새벽이 때는 괜찮아요. 아, 전선. 근데, 6개 늘려 쓰다 보면, 무조건 다 늦는 게.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 허리 아파. 걷자.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스위치를 켜면 되고요. 오늘 꾹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라이트가 들어오고 다 됐습니다. 아, 파스 5단은 자연스럽게 25kg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은 거의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